서영원 차장이 포착한 오늘의 이슈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AI 열풍 속에 유리 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량, 얇은 두께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매끄러워서 작은 선폭으로도 더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장을 잇따라 찾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기판 산업,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유리기판도 오랜만에 또 상승 탄력이 나왔어요. 확실히 요즘에는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뭐 HBM 갔다가 CXL 갔다가 이번에 또 유리기판 다시 돌아오는 거면 결국에 순환 매장세 그 차례를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이제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빼고 볼 수는 없는 흐름이고요.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이 지난 4월 달에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그쵸.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HBM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메모리 쪽이 전부 다 이제 속도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앞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를 하느냐를 중요하길 텐데 이제 유리기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조하는 하나의 좀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이제 실리콘 쪽으로 이제 대부분 기판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유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양산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SKC가 뭐 결국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미 양산의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등과 같은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는 인텔 쪽도 결국엔 유리기판 사업에 좀 지출을 하는 상황들이 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깨질 염려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제외하면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기판보다는 훨씬 더 좀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력 소비에 있어서는 40% 정도 절감이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LG도 역시 좀 강력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유리기판이 물론 좀 중소형 단에서는 실적들이 아직 안 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산업에 맞춰서는 유리기판도 항상 HBM과 함께 동조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좀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관심이 다시 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쪽에서 궁금한 게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뭐 CXL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아직 이거 연관된 종목들 보면 몸집도 크지가 않고 실적도 잘 나오진 않고 있고 그리고 상용화 전 단계잖아요, 아직. 근데 이걸 저희가 기대감만 갖고 계속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럴 때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단지 이제 테마로 묻혀지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유리기판 쪽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SKC의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양산에 돌입하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 역시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먼저 선행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테마에 편승해서 올라갔다가 한번 또 강하게 또 눌려 제자리 돌아오는 경향들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든가 LG,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하나의 뭐 테마로서의 그냥 끝나 하는 흐름들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테마를 구분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리더들이 있느냐, 기업들이 있느냐, 아니냐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리더가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 장세에서만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이쪽은 우리가 하나의 좀 섹터로서 좀 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반도체 섹터들이 결국에는 한 섹터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섹터들의 순환매를 노려봤을 때 유리기판으로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유리기판도 그동안은 이 테마
회사에서 어쨌든 섹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 과도기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 좀 오랜만에 좀 시세가 분출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SKC를 필두로 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이 어제장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유리기판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일 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요. 6월 말 20만 원 선을 터치한 후에 조정의 구간을 거친 뒤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16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시장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SKC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도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다시금 상승폭을 넓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제 담아내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캠트로닉스는 지난주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120일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다시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일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변동성이 너무 극심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유리기판 안에서도 좀 탄탄하고 실적도 받쳐주고 좋은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처음에 하나 볼까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는 사실 그동안에 좀 삼성전자와 함께 더불어서 너무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8만 원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함께 동반하는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라든가 기판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의 삼성이 담당은 이제 삼성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 양산을 좀 계획을 해서 지금 국내 이제 공장을 건설해서 좀 지금 시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뭐 유리기판에 더불어서도 삼성전기가 뭐 좋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삼성전기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 유동성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순환매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서 삼성전기에는 현재 가격에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연평균 6%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모든 사업을 다 대처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겠으나 신사업 쪽에서는 확실한 방향성이 좀 잡혀 있다라는 점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기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유리기판 이슈로 좀 시세가 좀 분출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뭐 MLCC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무난하게 18만 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차원에서는 현재 가격 메리트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에 오랜만에 좀 또 최근에 시세 나오고 있어 삼성전자와 좀 동조되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그전에 MLCC의 수혜주로 삼성전기 계속 이야기했는데 MLCC로는 주가가 정말 안 가더니 자 이번에는 과연 유리기판 쪽에 모멘텀 받으면서 이제 16만 원 돌파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쪽 어떤 종목 보세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뭐 이 종목을 뭐 추격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리기판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이제 보조금 지원과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건데 그거와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이라든가 이제 패널 검사 장비 쪽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의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검사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다른 종목들보다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물론 좀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테마의 순환이 빠르다라고 말씀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눌릴 때는 이런 종목들을 다시 잡아놓으시면 다시 한번 순환매는 좀 노려볼 수 있다. 지난번 유리기판이 4월 달에도 한번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나서 7월 달에 좀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그냥 소멸될 테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활용하신다라면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저는 뭐 4천 원 초반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종목을 선정해 본 부분이니까 삼성전기라든가 뭐 HB 테크놀로지 두 종목 비교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전에 4월이나 5월에 뭐 계속 4천 원 맞고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 어제 한 번에 좀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4천 원 금방까지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를 좀 받는 경향들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 자리는 오히려 강력한 또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지금은 뭐 어제 너무 많이 갭 상승 떠버렸으니까요. 4천 원 언저리까지 좀 조정받았을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유리기판 또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중소형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예, 네. 그 세력들의 약간 정말 놀이터 같은 네. 그런 이제 주가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왜 가지고 오셨어요? 2019년 일단 지금 이슈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테마성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앞에서 너무 무거운 종목들만 드렸으니까 네. 관심 종목 담아놨다가 단타 매매 하실 때 가볍게 하시라고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뭐죠? 네, 이 종목 램테크놀로지라는 램테크놀로지. 네, 기업인데 일단 월봉 차트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네. 월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인데도 엄청난 소리가. 네, 19년도도 네. 지금 엄청나게 급등세도 한번 나왔었죠. 이때는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국산화한다라는 그쵸, 관련 그쵸.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사실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1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불화수소 생산기술 특허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특허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 언론사를 사칭한 개인이 이 특허 관련된 내용을 과장을 해서 이렇게 찌라시처럼 이제 유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하필 또 고점에서 부사장이 지분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종목인데 네. 최근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특허를 또 출원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그 특허 관련 소식으로 주가가 한번 부양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비슷하게 가려고 하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특허 출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네. 시가격 관련해서 특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쪽이랑 그 시가격 관련해서 또 그 추가적으로 네. 그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면은 계속 유리기판 관련 이슈 들어올 때마다 또 반도체 지금 업황 사이클 타고 있는 중이니까 또 소부장에서 시가격 만드는 기업들 당연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상단으로는 8,000원 구간대까지는 열려 있어서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램테크놀로지 가볍게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을 했다. 이런 일단은 모멘텀 이슈가 있어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한번 분위기 탔을 때 쭉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램 테크놀로지 주셨어요. 이 외에도 뭐 삼성전기나 HB 테크놀로지도 함께 동반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 포착해주시고 종목까지 선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